이데일리 TV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팜스토리, 효성TNC, AB프로바이오, HMM, 효성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는 효성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녹십자, 어부부 반도체, 삼성전자, 대덕전자, 금호석유, 대유플러스까지 있고요. 매일경제TV,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전자, 롯데정밀화학, 휴마시스, 효성화학, 대유플러스, 게임빌, 미래컴퍼니까지 선정을 했네요. MTN으로 가보죠. 에코프로비엠, 효성화학, 휴젤, HMM, 대유플러스, 현대중공업지주, 신성ENG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인 흐름들이 특징주에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뭐 백신 관련 또 반도체, 2차 전지, 네. 화학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코스닥 중심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 IT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지 하이닉스 이쪽 부분이 이렇게 제가 볼 때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뭐 경기 회복 이런 얘기 나올 때 항상 삼성전자 IT라든지 뭐 그리고 현대차 중심의 자동차를 봐야 되는데 생각으로 그쪽에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IT 부품류 쪽으로 그러니까 전방업체보다는 밴드들 쪽으로 좀 강세가 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뭐 확진자 증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백신 관련된 종목이니까 코로나 연관된 바이오 제약 업종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시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주도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또 순환매가 발생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것들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냐면은 시장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웃는 분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면 돼요. 그 사놓고 홀딩해놓은 수익이 났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2010년도 같은 경우에 또 인터넷 관련 종목이라 가지고 뭐 LG 그 카카오라든지 예. 그리고 네이버 이게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냐면은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3, 4월과 네. 지금 올해 3, 4월 분위기는 또 달라진 그렇죠. 거잖아요. 시장은 똑같이 상승을 하는데 예. 주도업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순환매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상승한 종목이 틀려요. 상승 업종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순환매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더지 잡기식의 어떤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또 시세가 죽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가는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시장이 상승해도 나와 뭔 상관 이런 그러니까 얘기 많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도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하나 싶기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특히나 또 대형주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데 중소형주는 또 어떤 걸 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네. 또 특징주 중에서 잘 꼽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예. 참 막중한 임무를 주시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 시작 월요일이니까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들어가 보죠. 어떤 종목 보시나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일단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종목은 일단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하이브가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바톤을 좀 이어받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1200만 주, 1260만 주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한 311만 주가 1개월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물량 부담으로 해서 주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 예상과 달리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강세입니다. 오늘 5% 그렇죠? 넘고 있어요. 네. 예. 지난주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그리고 지난주 하이브 같은 경우는 되게 부러웠던 게 상한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그게 88만 주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 그 매수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매수가가 2,118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이브 주가가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120%? 아, 1200%. 예. 120배? 1200% 수익이거든요. 근데 그게 임원 물량이 아니라 직원 중에 또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명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그걸 보면서 아, 이분 참 1200% 수익이 나는데 어떤 기분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좋겠다.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의무 확약 물량, 기관 물량이라서 뭐 그런 상원의 선주 같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슈는 없었지만 어쨌든 예.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이브든 SK바이오사이언스든 뭐 이런 긍정적으로 주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야 될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삽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차가 될 수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독일 3사 차 비싸요. 그죠? 예.
그 예전에 요즘에는 현대차도 차가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차가 많이 비쌉니다. 근데 아 너무 비싼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야 될 이유 있으면 사요. 분명히 삽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샤넬백이란지 이런 것들도 비싸요. 그런데 그걸 사무 그거를 그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내 가치가 도드라진다라면 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물량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사야 될 이유, 호재가 있다라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 하이브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사야 될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후보물질 두 개를 임상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 진행하는데 MBP2001하고 GBP510이라는 후보물질 두 개를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한 개 품목에 대해서 삼상을 진행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웅이라든지 종근당 녹십자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삼상에서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항체 치료제예요. 항체 치료제. 그런데 이걸 또 얘기하게 되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 소위 말하는 코로나 백신의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돌기가 있잖아요. 인체에 그 ACE2 효소가 분명히 접촉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요게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고 요게 몸속 ACE2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붙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붙여진 접촉면이 소위 그 접촉면이 RBP라 그래 가지고 리셉션 바인딩 도멘이라고 해요.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체 치료제인지 몸속에 항체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N터미널 도메인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이 항체가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몸외로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영국 변이도 얘기하고 남아공 변이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항체 치료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항체와 접촉하는 N터미널 도메인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돌연변이가 다섯 개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고요. 근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암호를 풀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이걸 상용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다섯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 사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지금 대웅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녹십자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라든지 기존의 백신들이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두 개의 변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인데 변이 바이러스가 다섯 개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계속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셀티온의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뭐 남아공 변이라든지 치료를 하게 되면 임상 진행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말씀드린 이 후보물질 같은 경우도 이 남아공 변이라든지 영국 변이, 그러니까 영국 변이는 두 개가 더 발생이 됐고 남아공 변이 다섯 개 더 발생됐는데 여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여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아마 효과가 없다라면 이상형 삼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란셋이라는 그 아시죠? 거기 있거든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효과가 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는 백신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SK 바이오스가 부하게 된 이유는 이 코로나19 백신 CMOR라든지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는 이 이슈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그래도 강세를 보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관 물량이 풀리면서 좀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런 또 백신 CMO 확대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결국 가치가 있는 주식이냐는 지켜봐야 하는데 사실 이걸 저희가 판가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계속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켜볼 만하다가 아니라 시장이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주목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네.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5%대 넘는 급등 흐름입니다. 그 상장한 이후로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상승 흐름 오랜만에 나타내고 있네요. 138,500원이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유플러스입니다. 네, 대유플러스. 이 종목도 봐야죠 오늘. 네, 요거 이렇게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대유플러스가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시그넷 EV 제품에 대해서 생산 이제 판매 유지를 담당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지금 오늘 거의 상한가 육박하고 있거든요. 상한가를 찍었는데 조금 풀렸습니다. 네, 28% 급등인데 그 시그넷 EV라는 회사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유플러스도 중요하지만 시그넷 EV라는 회사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회사가 2006년부터 전기차용 충전기를 연구하고 또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국내 최초 일본의 인증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닛산이라든지 현대기아, BMW, 포드, 폭스바겐과 같은 이런 전기차 업체들에서 매칭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결국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충전기에 대해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완속 충전기였거든요. 근데 초고속 충전기도 예사가 양산을 결국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미국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곳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세계 최초로 그 폐배터리 내장형 급속 전기차 충전기 개발 성공. 말이 좀 꼬이네요. 개발 성공하게 되면서 이것도 현재 수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에 네네. 대한 게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전기차 그렇죠. 관련해서는.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연기관차도 결국 주유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충전 인프라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유통업체들이 뭐 이마트도 그렇고 유통업체들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반말이 나왔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어쨌든 이마트라든지 이마트에서 전국 마트가 다 있어요. 거기에 충전소 하나만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전 이마트에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죽전 이마트에 가게 된 완속 충전기가 있어요.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제품이 이 회사 제품이에요. 시그넷 EV 예. 이 제품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완속 충전기거든요. 근데 지금 완속 충전기가 아니라 급속 충전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급속 충전기를 만들고 이 회사에서 했던 생산을 그러니까 오디 OEM 방식으로 대여 플러스가 만들어서 전국 유통을 하게 되면은 대여 플러스 앞으로 이제 돈을 계속 버는 거죠. 그러네. 결국은 네. 또 판매 충전소 운영 사업까지도 하겠다는 지금 네네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유지 보수까지 대여 플러스가 다 담당을 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과 유지 보수 싹 다 진행을 하고 어쨌든 그 브랜드만 시그넷 EV를 딱 붙여서 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의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렇게 부분을 알맹이를 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예. 알맹이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전 이마트에 계속 이마트로 오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죽전 이마트에 이 완속 충전기 시그넷 EV 제품의 완속 충전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교체만 하면 돼요. 초고속 충전기로. 그래서 이 EV의 그 시그넷 EV의 제품에 대해서 생산과 판매 유지 담당을 하는데 또 중요한 건 시그넷 EV의 주식이 55%를 SK가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 대한 어떤 밴드 수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시그넷 EV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그넷 EV라는 이 중점에서 대유 플러스도 파생이 되고 SK도 파생이 되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저는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 좀 주목을 동전주였을 때는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이제는 동전주 탈피가 되고 예. 시그넷 EV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대유 플러스도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2022년까지 3만 대 설치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대유 플러스 오늘 상한가 찍고 풀리긴 했습니다만 20% 넘는 급등으로 계속 이어가고 네네. 있고 또 대유 에이텍, 에이플카 관련주도 함께 또 묶여서 지금 올라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함께 또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는요? 네. 마지막 특징주는 어부부 반도체. 오늘 종목들은 세 개 다 나오네요. 네. 오늘 종목들은 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참 아쉬운데 어쨌든 그 MCU 가격이 최근에 8달러에서 50달러까지 급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어부부 반도체라는 회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도 사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또 TSMC에서 정전이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MCU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그 MCU를 칩 설계하는 회사들 보지 마는 IP 회사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부부 반도체는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급등을 네. 해버렸는데 이거 말고 AD 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D 칩스라는 회사도 MCU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IP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부부 반도체 차선책으로 뭐 어부부 반도체 앞으로 간다라면은 또 이것도 매력적이겠지만은 아직 덜 오른 종목. 아직 더러운 종목 본다라면은 저는 AD 칩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1세대 ADAS 통합 제어기니까 운전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예. 지원 시스템인데 이게 예전에는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게 단순했었어요. 단순했는데 1세대 ADAS 통합 제어기 같은 경우는 MCU를 기반해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MCU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ECU 플랫폼이라 그랬는데 요게 통합 그 프로세서가 나오게 되면서 MCU가 됐는데 이제는 그 MCU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서라운드 뷰라든지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예. 그리고 자동주차 그 GV80 같은 게 자동주차가 되잖아요. 벤츠도 그렇고 이런 그 기술이 들어가려면은 여기 MCU 플러스에서 VPU, CPU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반도체 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했지만 ADAS 제어를 하는 기본이 된 칩이기 때문에 예.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어부부 반도체가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고 자선책으로 AD 칩스라는
종목도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는데 아우,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웃돈을 네. 줘도 또 이상으로 얹어줘도 지금 6배 이상 급등을 했기 네네. 때문에 이게 참 공급 부족 현상이 네.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미국 네. 쪽에서든 중국 쪽에서든 이런 또 대란이 그렇죠.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됐을 때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어떤 위치를 좀 선점하고 또 풀어나갈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삼성전자가 여기 좀 근데 이게 자동차 반대체가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조금 예. 좀 솔직한 표현을 쓰면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게 좀 딜레마에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어부부 반도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